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계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동적 시스템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석, 예측, 최적화에서 실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범위는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귀납적 접근에 해당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실제 시스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를 수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연역적 접근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 특히 이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운영 상태와 동일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 가상 운영 상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된 빅데이터는 동일하게 현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측,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워디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 또 이벤트를 사용해서 프로세서 디지털 트윈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측에는 실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을 사용해서 워디프 시나리오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분석하거나 학습 후 예측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 영역에서 다루고요. 우측에는 이벤트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 혹은 프로세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프로세스 마이닝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시스템 과학에서도 공학체계 분석과 실제 운용 분석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실제 이 워디프 예측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측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뽑아내는 것을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좌측에 있는 데이터과 혹은 귀납적 접근과 우측에 있는 실생과 혹은 연역적 접근에서 실제 분석, 예측, 최적화의 과정을 알아봤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 분석, 예측, 최적화 시 고려하는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그림에서 표시한 대로 가상운용 데이터가 가장 큰 데이터 범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된 현재 운용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운용 중인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그림과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되겠고요. 실제 연적적 접근에서는 가상 운용 데이터까지를 포함하고 귀납적 접근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고려 대상의 데이터 혹은 이벤트 범위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적 시스템의 분석, 예측, 최적화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그 차시에서도 디지털 트윈의 실제의 역할이 분석 예측 혹은 고장 발견, 고장 원인 진단, 그 다음에 제어 최적화 이런 데서 실제 동적 시스템과 상을 이루면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석 예측이나 최적화에서의 디지털 트윈의 역할을 보게 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가상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 예측 혹은 최적화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입력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운영과 다른 입력 시나리오, 이 동적 시스템에서 입력 시나리오가 시간의 함수인 경우에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진폭이 실제 학습 때보다 크다든가 주파수가 학습 때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운영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재의 운영과 다르게 시스템의 3P, 다시 말하면 Product, Process, People,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출력 예측을 잘 해야지 실제 예측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 예측을 반복한 것을 할 때는 최적화가 된다고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시스템의 이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적으로 실험할 수 있을 때 실제 출력 예측이 정확한 거에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이냐? 어떤 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데이터 모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시스템의 실제로 순서를 기억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데이터 모델과 우리가 사용하는 바스 데이터 모델 중에 어떤 것이 출력 예측을 잘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동적 시스템에서 디지털 트윈을 뉴럴 네트워크와 이 바스 이두 개를 실제 어떻게 비교해 보느냐 하는 겁니다. 자, 동적 시스템의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학습 데이터로 입력 XT, 출력 YT를 얻었다고 하면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기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모델이고 우측에는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실제 입력을 변경한다. 다시 말하면 입력이 실제 학습 시보다 높은 진폭이 들어간다거나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 또 시스템의 운용 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시스템 내부 컴포넌트의 제원을 바꾸거나 뭐 학습 시보다 컴포넌트 숫자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에 입력을 변경했을 경우에 이 RLN 디지털 트윈 모델은 YT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모델은 대상 시스템의 내부 운용 조건을 바꾸는 것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꾼다고 하면 바꾼 상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 반면에 실제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은 입력이 변경되는 것과 실제 운용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문제없이 반영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자동차의 가속도와 거리를 빅데이터로 획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속도와 가속도와 거리가 실제 획득이 됐고 상당한 이제 잡음이 섞여 있을 때 이것을 잡음을 제거하고 이 잡음이 제거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첫 번째 학습에 대한 가설적 모델은 물리적 모델을 고려한 바스 모델이고 두 번째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각각 이 S와 S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가설적 모델에서 바스 모델은 실제로 2차 미온 방정식이 되고요. 이 미온 방정식은 물리적으로 이 속도는 가속도를 적분한 거고 거리는 속도를 적분한다는 기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은 가설적 모델이 되고 우리가 학습한다는 것은 이 모델의 A하고 B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수집한 가속도 A와 거리 S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설적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수집한 S와 A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내부의 파라메타를 학습해서 실제 새로운 가속도가 들어올 때 거리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바스 모델에서는 매트릭스 A와 B가 이와 같은 개수로 학습이 되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 속에 웨이트 값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학습된 모델을
검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학습 시와 동일한 입력 패턴을 두 개의 가설적 모델, 다시 말하면 바스 모델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가했을 때 실제 우리가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의 값과 바스 모델에서 예측한 값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예측한 값들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입력 패턴을 주파수가 지금보다도 낮은 주파수로 바꾸어서 두 개의 가설적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스 모델은 예측을 잘할 수 있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예측이 되지 않는 것을 실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조금 더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속도를 임의로 바꾸면서 우측 오른쪽에 있는 위쪽의 그림은 바스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 거고 아래쪽의 모델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 가속도, 다시 말하면 이 바스 모델이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입력에 해당하는 가속도를 실제 학습 시와 다르게 임의로 우리가 가했을 때 바스 모델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항상 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한 진폭과 주파수가 달라지면 예측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측이 왜안 되느냐를 보게 되면 실제로 학습 시와 다른 입력이 인가되면 출력을 알수 없다는 간단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은 AI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제로샷 러닝이라는 문제입니다. 제로샷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습을 하지 않은 입력을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AI에서도 계속 풀어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서 제로샷 러닝 문제가 해결된 것은 AI에서 사용하는 접근과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의 지식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적 시스템의 예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바스 모델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최적화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 동적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최적화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동적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최적화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게이 최적화의 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뭘 최적화하느냐? 비용을 작게 하는 게 최적화의 목표인지, 시간을 작게 하는 게 목표인지, 거리를 짧게 하는 건지, 연료 소모량을 줄이는 건지, 여러 가지의 최적화 지수가 있겠고요. 이 최적화 지수를 결정하는 변수를 결정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PI를 최적화 지수, V를 결정 변수로 표시했고, 이 PI와 V가 동적 시스템의 실제 입력 XT와 출력 YT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상에서는 분리해서 XT, YT가 실제 동적 시스템의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입력 출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최적화 지수 PI와 결정 변수 V는 독립적으로 그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적화 개념은 결정 변수 V가 값이 있겠죠. 뭐 1부터 1000이든 뭐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V1, V2, VN이라고 합시다. 이 각각에 대응하는 PI 값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최적화 지수 PI 값도 V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이 정해지겠죠.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PI가 최대로 되는 V 값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V1일 때값 찾고, V일 때값 찾고,
V3일 때 값찾아서 N개 같으면 VN일 때 값을 모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값을 찾는 과정이 V1에서부터 VN까지가 100만 개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동적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100만 번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PI 값, 제일 큰, 제일 작은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값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에서는 동적 시스템을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로 바꾼 후에 실제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각 루프에서 현재 예측된 PI 값을 최적화 알고리즘에 입력을 하면 알고리즘은 최적화에 가까운 PI 값을 찾도록 결정 변수 V를 바꾸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적화 알고리즘 출력의 결정 변수를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에 입력에 가하고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최적화 알고리즘이 수렴을 할때 그때 최적화 지수가 최적화 값이 되고 그때 V 값이 최적화 솔루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최적화 과정에서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의 기능은 다양한 V 값에 대한 정확한 PI 예측이 되겠고 여기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의 기능은 예측과 PI가 제대가 되는 부위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최적화 알고리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루프로 최적화를 할때 바스 디지털 트윈 모델이 최적화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이 실제 루프를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최적화의 솔루션인 V 값을 찾아내는 것이 최적화 알고리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 분석 예측 최적화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은 강의 녹화를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